저희 지인 중에 두 명이나 무혹 때문에 사망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쪽 분야로 아예 전업을 한 계기가 된 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이유 중에는 무혹, 코골이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기도 하고 이걸 개선하는 방법이 정말 안전하고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도 있는데 이런 수술이나 양압기 같은 힘들고 강압적이고 괴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질문이 들어왔군요. 코골이 사람 입냄새가 입으로 숨쉬기 때문에 입냄새가 더 심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이 질문들은 저희 수면건강연구소 네이버 카페에서 올라온 것 중에 몇 개를 추린 것입니다. 저희 카페도 있으니까요. 한번 카페도 구경해보세요. 오래전부터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내용이 참 많아요. 수면나온검사를 다시 해봤는데 코골이 소리는 큰데 무호흡 수치가 낮게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양압기가 저렴하니 해보라고 하는데 보험도 되는데 해보는 게 좋을까요? 양압기를 경험해보는 거는 좋죠. 그래서 아, 양압기가 보통 일이 아니구나, 힘들구나 하는 경험들을 해보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양압기에 좀 유감이 많습니다. 진짜 양압기는 정말 내가 숨쉬기 힘든 사람들이 해보는 거죠. 그리고 수면다운검사도 마찬가지고요. 수면다운검사 하는 게 그냥 보험되니까 시간만 있으면 해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오래된 고객인데 그 당시에 이제 수면다운검사를 받고 이제 실손보험 받으려고 그걸 했었는데 중증 무호흡 진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후로 이 실손보험 들려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 그런 수면무호흡과 관계된 그런 질환을 보장받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상당히 그래서 애먹고 그 약정을 하고 몇년 후에 문제가 없다 해서 보험이 들었는데도 다른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완벽한 보장이 안 된다고 이렇게 진단을 하나 받아놓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코고니까 보험으로 양압기를 쓸까? 보험으로 수술이나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서 덜컥 수면검사를 받았는데 심하신데? 그럼 이제 진단. 수면무호흡증 확진을 받아두면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무호흡증 진단받아서 할수 있는 게 수술하고 양압기밖에 없는데, 수술은, 그렇죠. 검사만 안 하면 불이익이 없는 건가요? 검사를 한다는 거는 보험을 한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기준치 이상의 무호흡증이 나오면 이제 확진이 되는 거고, 그 확진을 근거로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수면 검사를 하는 이유는 얼마나 심한지를 알아보는 거죠.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수면 상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집에서 녹음해보면 웬만큼 알수 있잖아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고객이 오셔가지고 말을 해줘서 알게 됐습니다. 수술했는데 재발했습니다. 양압기와 구강내장치는 적응이 힘들어요. 다른 치료법은 없을까요?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치료법은 수술, 양압기, 구강장치 이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수술이 다 효과가 있냐? 아니거든요. 수술을 잘하면 효과가 좋고요. 못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재발률이 높다는 문제가 있죠. 재발이 높다는 거는 살이 다시 자라나니까. 그거는 그냥 감안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객 중에 네 번을 수술했는데도 효과를 계속 못 봐서 결국은 저희 바이오가드를 하고 진작에 할 걸. 구강장치는 하기 전에 효과를 없다는 게 있나요? 구강장치라고 하는 게요, 입안에 그냥 끼어서 효과를 보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열어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를 열기 위해서 입안에 끼는 거예요. 이빨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를 당겨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5mm만 더 열어도 효과를 잘 보는 반면, 어떤 사람은 8.9mm를 열어줘야 효과를 더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냥 그거 했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효과를 잘 보게 맞춰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양압기 구강내장치 적응이 힘들어요. 양압기는 적응이 힘든 거는 이해가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기계를 들고 다니고. 하지만 구강내장치는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힘들기도 하고 괜찮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무턱입니다. 그런데 제 상황에 구강내장치를 끼면 입 공간이 더 좁아져서 숨쉬기 힘들어진 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구강내장치가 있습니다. 입 안에 구조물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입 안을 더 좁게 만드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입 안쪽으로 들어가는 구조물을 최대한 없앱니다. 다 밖으로 빼서 혀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구강내장치가 아니고 안쪽을 좁게 만드는 구강내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런 장치를 피하셔야 됩니다.
있습니다. 바이오가드를 꾸준히 사용하여 코골이가 개선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후부터는 바이오가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개선된 부분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끔 그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원리냐면요. 자다 보면 본능적으로 숨이 답답하니까 입을 이렇게 숨을 쉬다가 이제 바이오가드를 껴서 턱을 이렇게 만들어서 숨이 잘 쉬어진 여기 익숙해지니까 바이오가드를 안 하고 잤더니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자더란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교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틀니를 착용하시는데 구강장치 사용할 수가 틀니 상태에 따라 다르고요. 남아있는 치아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들이 틀니 위에다가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힘을 많이 받게 되는 쪽에서는 좀 어렵고요. 힘을 최대한 치아에 안 가게 디자인을 해서 하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일률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는 못하고요. 치아가 막 전체가 다 흔들흔들 하는 사람들은 절대 못하고요. 오히려 아예 치아가 하나도 없다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안 됩니다. 한참 성장하기 때문에 잡고 있을 수 없잖아요. 만약에 어린이가 한다면은 계속 장치를 바꿔줘야 되니까 차라리 교정을 하는 게 낫겠죠. 코골이 소리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당연히 되죠. 코골이 소리. 자, 다양한 소리를 내봤는데 당연히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녹음을 해보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양압기와 바이오가드 차이가 큰가요? 바이오가드가 효과가 80%다. 양압기는 100%다. 하지만 양압기를 반밖에 못 쓰면 50%. 양압기를 풀타임을 쓸 수 있으면 플러스 몇 퍼센트는 될 수 있겠지만 4시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바이오가드는 풀타임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오가드가 효과가 더 좋다고 할 수도 있겠죠. 수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구매가 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처방에 의해서도 살 수 있고요. 그냥 내 스스로 셀프 처방 문제가 없습니다. 이갈이 방지 장치로도 바이오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나요? 그냥 입에다 뭘 끼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갈이는 말 그대로 치아를 보호하고 잇몸을 보호하고 또 턱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치아에 닿지 않게 만들어주는 마우스피스 개념입니다. 이갈이하고 바이오 같은은 전혀 기전이 달라요. 턱을 내밀어서 기도를 열어주는 거냐 이빨을 접촉하지 않게 하느냐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혹시 저도 있지요. 그래서 저도 바이오가드와 함께 자고 저희 어머니를 닮아서 플러스 많은 사람이 코골이 흉내를 내다 보니까 제가 제 코골이 소리는요 이렇습니다. 아주 목이 짜부러지면서 입을 다물고 해요. 저는 턱이 둘 안 떨어지게 이러고 코를 골드라는 거죠. 제가 바이오가드를 한 날과 안 한 날의 다음날 컨디션이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치를 제가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디자인들을 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합니다. 그래서 코 고는 사람들의 심정도 잘 알고 이걸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몸도 잘 알기 때문에 고객들과 소통을 잘 하면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비인후과에서도 바이오가드를 받을 수가 있나요? 근데 이비인후과에서 처방하는 곳이 몇 군데 있긴 한데 몇 군데 없어요. 몇 군데밖에. 그러니까 의사의 영역이 따로 있잖아요. 수술의 전문가고 또 진단하는 전문가잖아요. 장치를 만드는 전문가는 저희같이 오랜 세월 장치와 함께한 사람들이 전문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처방을 해서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저희 바이오가드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수술 안 하고 바이오가드를 합니다. 바이오가드 하고 나면 어떤 점이 좋아져요? 두통도 나아지나요? 두통이 생기는 원인이 있죠. 자는 동안에 수면이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해 생기는 오전 두통. 그런 두통에는 당연히 머리가 안 아픈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원인, 뇌종양이 있다거나 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다거나 그런 경우라면 아무래도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도엽과 코골이가 상관이 있나요? 당연히 상관이 있지요. 자는 동안에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를 많이 공급받기 위해서 뇌가 혈압을 올립니다.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죠. 그래서 잘 때는 혈압이 편안하게 낮아지면서 안정되게 심장이 박동을 해야 되는데 수면검사 막 두두두두두두 하고 막 혈압이 올라가고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게 매일 밤 반복되다 보면 만성적으로 혈압이 높아진 상태가 되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수면무호흡증 코골이가 있다면 반드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끊으신 분도 저희 고객 중에 꽤 되십니다. 디자인마다 자세가 맞는 게 있는 거예요? 아, 네, 당연하죠. 디자인마다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 맞는 디자인을 만들어드리죠. 이게 바로 경험
내용의 산물이지 않을까. 제가 벌써 구강장치 쪽으로만 하면 30년 가까운 세월을 이 분야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제 달인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눈에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코골이도 그렇지만 무호흡도 좋아진다고 들었는데요. 반대입니다. 무호흡이 개선되는 거고요. 부작용으로 코골이가 줄어듭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무호흡은 이렇게 기도가 막힌 거잖아요. 열립니다. 그러면 기존의 코골이는 이미 좋아졌고 이제 이 열림 정도에 따라서 이 무호흡이 남았던 게 좋아진 상태. 그래서 무호흡은 좋아지고 코골이는 검으로 좋아지는 것이다. 사실 코골이보다 무호흡이 무서운 것 같죠. 당연히 무섭죠. 코골이는 시끄럽고 짜증나는 거지만 무호흡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저희 지인 중에 두 명이나 무호흡 때문에 사망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쪽 분야로 아예 전업을 한 계기가 된 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이유 중에는 무호흡, 코골이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기도 하고 이걸 개선하는 방법이 정말 안전하고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도 있는데 이런 수술이나 양압기 같은 힘들고 강압적이고 괴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책이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 넘버 2까지 올라갔었는데 상당히 괜찮은 책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게 있고 정리가 안 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하기도 하고요. 진짜 소통을 원하시면 오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